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흐름이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여러분 7강 보시나요? 7강고? 에이, 그거 영화잖아요, 영화. 아, 그 영화 말고. 아, 자, 7강고는 제주도 남쪽, 오키나와 북서쪽에 위치한 해역의 대륙봉을 의미합니다. 지금 지도상에 나와 있는 빨간 지역이 7강고죠. 얼핏 보면 우리나라랑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엄연히 우리나라랑 관련이 깊은 곳입니다. 오늘은 7강고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위치를 알아봤으니까 역사를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막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1970년부터 시작한 역사니까 차근차근 알아보자고요. 때는 1970년 5월, 박정희 정부가 해저 광물자원 개발법이라는 법을 통과시킵니다. 이 법이 뭐냐면, 한반도 근처 해역의 대륙봉에 대한 개발권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 명시한 법안입니다. 대륙붕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영해가 아닌 공해에서 약간 언덕 같은 느낌으로 있는 해저 지형들 있잖아요. 그게 대륙붕입니다. 세계 지도를 보시면 민트 색깔로. 어우, 민트 극혐. 어우, 뭐 너도 민트 좋아하냐? 어우, 치약이나 짜먹지 그냥. 아무튼 민트 색깔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대륙붕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영해 안에서만 자원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달랐습니다. 1945년에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선언한 트루먼 선언을 시작으로 대륙붕을 기준으로 해서 해양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중론이었거든요. 실제로 1969년 북해 대륙붕 소유권 판결에서도 한국이 주장하고 있는 대륙붕 주장과 일치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먼저 7강구를 선점했기 때문에 7강구 대부분이 한국 거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국뽕 다 빼고 일본이랑 훨씬 더 가깝잖아요. 진짜 이게 한반도면 더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미안합니다. 네, 제가 잘못했죠. 자, 아무튼 7강구랑 일본 열도가 너무나도 가까우니까 영유권 선포 당시 때부터 일본에 반대가 있었습니다. 아니, 왜 여기가 너희 땅이야? 일본이랑 훨씬 더 가까운데. 아, 우리가 먼저 선점했으니까 우리 거지. 아시고. 야, 진짜 어디서 개가 짖나 했더니 심하견이 한국이었네. 아주 일치월장이요.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한국은 7강구를 탐사할 만한 기술도 돈도 없었습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엄청나게 가난했던 거. 그리고 한국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기에 공동 개발을 하면 서로한테 윈윈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978년 한국과 일본 양국은 이 칠강구를 한일 공동 개발 구역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0년 동안의 유효기간을 설정해서 2028년에 만료하게끔 했죠. 이게 큰 실수였습니다. 협력적으로 나오던 일본이 돌연 일방적 거부를 행사합니다. 당시 한일 대륙붕 협정에 따르면 공동 탐사가 아니면 한쪽의 일방적인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거부하면 여기는 영영 개발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1970년까지만 하더라도 대륙붕을 기준으로 해서 자원을 채굴했습니다. 근데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1982년에 UN 국제해양법이 채택이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사회시간 때 배웠던 것처럼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겁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영해 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까지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근데 세계지도를 다시 펼쳐서 보자고요. 시간구가 누구 근처에 있죠? 일본 근처에 있죠?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7강구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일본은 이걸 노리게 된 겁니다. 달라진 해양국제법에 따라서 7강구를 전부 다 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2028년에 한일 대륙붕 협정이 끝나니까 좀만 더 기다리면 이 7강구를 전부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은 왜 이렇게 이 칠강구를 얻기 위해서 안간힘을 가하는 걸까요? 여기서 석유가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석유하고 가스 매장량은 무려 72억 톤에 달하죠.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2017년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의 가채 매장량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은 양의 석유가 이곳에 묻혀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해 유전에 맞먹는 양의 석유가 이 칠강구에 있다는 것이죠. 그냥 까놓고 말해서 경제적 가치가 587조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칠강구가 위치한 대륙붕 전체에 매장된 천연가스 매장량은 약 175조에서 210조 세제곱피트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수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매장량의 1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누구나 군침을 흘리겠죠. 어쩌면 현재 대한민국의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7강구를 통해서 회복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고 한국과 일본이 이를 달고 이곳을 얻기 위해서 안간힘을 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이 7강구를 어떻게든 일본과 공동개발을 해야 할 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전부 다 차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해양법이 바뀌기도 했고 일본의 반발이 심하거든요. 근데 마냥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7강구에 막대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놓치면 안 되죠. 현재 산업부에서는 이 칠강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에서도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칠강구를 개발하려고 안간힘을 가하겠죠.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7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전에 단판을 짓지 않는다면 이 칠강구는 전부 다 일본 땅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8년에 한일 대륙붕 협정 만료 이후 이 칠강구를 중심으로 해서 한중일 간의 영유권 분쟁이 본격화될 겁니다. 최근 들어 한국 해군이 무서울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는 이유도 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항공모함 뽑고 잠수함 여러 대 뽑겠어요. 2028년 이후에 여기서 분쟁 발생할 게 뻔해서 그렇지. 오늘은 칠강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칠강구는 우리나라에 입권이 있는 지역입니다. 절대로 이르면 안 되는 지역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이 칠강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